안녕하세요. 여기는 천안 근교에 있는 코로나 아마 격리센터, 뭐 정확한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와서 잠시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하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나 적어볼까 해서 이제 노트북 앞에서 장면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우선 이제 이 내용의 주제는 감염 일기 이렇게 해봤습니다. 왜냐면 저희 직원들이 지금 아마 한 명이 확진되고 또한 명이 또 증세가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이 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마스크 잘 쓰고 거리 관계 유지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저도 방역 마스크 잘안 쓰고 이제 후배 방문했을 때 바로 이렇게 걸리게 됐는데 아주 후회가 막급하고 백신 꼭 맞아서 보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이제 이런 자리에서 촬영도 하고 뭐 커피도 마시고 그런 공간에 있는데 정말 대한민국 보건 시스템 아주 자부심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델타 감염은 저는 이제 7월 5일 날 월요일날, 지난주 월요일이죠. 월요일날 제 후배 음성 보긴자였는데 찾아와서 너무 반가워서 서로 오랜 얘기, 한 2, 30년 지난 얘기들을 해가면서 뭐 벤처 1세대, 0세대 얘기를 하고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때 저는 뭐그 코로나 환자를 만나도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혼자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마스크도 잘안 쓰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후배가 얘기하더라고요. 마스크도 안 쓰시더라고요. 네. 커피 먹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물론 그때 이제 확진자란 생각을 하지 않았고, 복인자란 생각을 하지 않았었긴 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약 4일이 지나고 나서, 아침에 회의를 하는데, 추위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좀 약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추위가 오고 했는데, 그때 그 후배의 전화가 와서, 몸이 괜찮으냐고, 자기는 지금 아주 몸이 안 좋아서 확진이 됐고 서울대병원에 지금 있는데 굉장히 고생하고 있다. 선배님도 빨리 조사 받으라 이런 얘기를 듣고서 몸이 이제 막 한축에 오고 그러니까 바로 집으로 왔습니다. 직원들 주의를 시키고 집에 와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독감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코로나는 이제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독감 증세니까 뭐 검사장까지는 아닐 것 같고 나는 뭐 코로나는 아닐 것 같고 그래서 가보니 긴 줄이 있어가지고 코로나 일리 없다는 생각으로 이제 보통의 이제 감기 때처럼 산에를 갔습니다. 산에를 가서 15,000보 조그만 봉우리들이 있는데 계속하면서 너무 힘드니까 뭐 가다 좀 누워서 자다 뭐 이렇게 정자 같은 데 있으면 잤다가 또 가다 이렇게 하면서 땀을 흘리고 이제 이겨야 되니까 집에 샤워를 하는데 찬물에 대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오한이 와서 오한이라고 그러죠. 추위 오는 거. 그냥 자고서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아침이 됐는데 몸살은 확실히 좀 줄은 것 같았습니다. 줄었는데 그때 보건소에서 연락이 와서 확진자 접촉자이기 때문에 꼭 조사 받아야 된다. 이래서 검사를 그날은 가서 확실히 했습니다. 하고 돌아왔는데 몸이 피곤하고 힘드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조금 자고 그냥 쓰러져 잔 거죠. 자고서 그래도 안될것 같아서 이제 저녁 때 이제 이렇게 어둑어둑했을 때 여기처럼 이렇게 어둑어둑할 때 이제 산에를 다시 올라가서 사람 없는 길로 혹시 이제 확산됐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때는 그래서. 사람 없는 데로 운동을 막 이제 하면서 땀을 내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 다음날 일요일이죠. 다음날이 됐는데 이제 몸살은 이제 거의 잡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편두통이 되게 심하게 시작했습니다. 이노통이. 그때 그 보건소에서 검사 결과 전화가 왔는데 아주 감염 전이가 심한 바이러스라는 통보를 하면서 바로 이제 여러 가지 있잖아요.
설문조사나 뭐 플래카드를 쓴거 만난 사람이랑 복을 쭉 하고 시설이나 병원에 가야 되니까 이제 준비를 하라 준비물 내용이 오고 이런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고 그때는 이제 밥맛 이런 것도 많이 없고 또 힘도 없고 이런 상태이긴 했지만 이제 그 감기의 강도가 이제 줄어들었으니까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지금 이제 배정이 늦어지고 있으니까 하루 이틀 걸릴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 다음날 월요일이죠. 월요일날 계속 집에서 뭐 푸시업 하고 이렇게 기다리는데 목이 많이 아파서 이제 이누통약들을 사다가 먹었는데 그때 이제 입맛이 조금 돌아와서 여러 이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습니다. 직원들 보고 뭐좀 죽도 시키고 시켜서 먹었는데 저녁 5시경에 이제 앰뷸런스가 와서 지금 이곳에 천안 근교에 있는 독립기념관 부근 어디에 이제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앰뷸런스를 타고 와서 쭉 들어가는 걸 봤는데 다들 젊은 분들이고 또 여기 오니까 뭐 커피도 있고 뭐 현미차도 있고 뭐 이렇게 여기 있는 시설이 깨끗하고 좋았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신 것처럼 이렇게 뭐 화장실이나 3스타급은 되는 데간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뭐 빨래 비누도 주고 뭐 아주 굉장히 섬세한 준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진 3일째죠. 3일째가 되었을 때 밤새 이제 이노통이 하도 심해가지고 여기 이제 앱스로 레포트 하는 게 있습니다. 레포트를 했더니 그약 먹지 말라고 전화가 와서 조제해주는 약을 주겠다. 아마 이게 이제 코로나 이누통이 지금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기 때문에 그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약을 먹었는데 정말 상상도 못하게 바로 뭐 마취제 맞은 것처럼 이게 딱 목이 안 아파가면서 어쨌든 이제 뭐몇 시간 동안 하나도 안 아프고 또좀 아파서 먹고 이렇게 이제 세 번을 먹었는데 상당히 좋아졌고, 온도도 뭐 35.5도 정도로 내려가면서 정상이 된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4일째 되는 이제 3일, 여기 세 번째 밤을 잤는데, 아니, 이누통이 없어지니까 뭐 아픈 데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됐는데, 불행히도 저희 회사 이제 경영객실장님께서 확진 판정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가택 격리 제일 만날 접촉자로 집에 있긴 했지만은 몸이 안 좋다 그러더니 바로 확진이 돼서 지금 또 걱정이 되고 또한 명도 지금 증세가 나온다 그래서 야 정말 이 코로나 무서운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철저히 조심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었고 그때 이제 후배가 그 전화가 와서 어떻게 지내냐 그랬더니 아직도 뭐 굉장히 고생하고 있다. 39.5도로 갖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해서 저도 좀 조심을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확진 5일째죠. 입소 4일째인데 약간의 피부 가려움증이 지금 있는데 이것은 뭐 다른 인자가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저희 회사의 그 확진 판정 맡은 이제 실장님께서 열이 조금 올라간다 걱정이고 하여튼 한 명이 되면 바로 이게 격리가 돼야지 그 사이 이제 확진 되기 전에 2, 3일 사이에 다른 사람 전이가 되니까 이걸 막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뭐 오늘은 이제 빨래도 하고 여러 가지 그렇게 이제 하면서 이런 그 상황들을 이제 봤는데 어쨌든 여기 음식은 이제 다른 건 좋은데 조금 짜고 그래서 먹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컴플레인을 좀 했는데 뭐 조금 더그 건강식이 나왔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여기 있으면서 이제 저희 독일에 있는 우리 전 직원, 뭐 미국에 있는 친구들, 뭐 다른 나라 이렇게 채팅을 해보면은. 정말 한국을 많이 부러워하고 철통 수비를 이제 그 방역 대책 이렇게 해서 전부 철저하게 이렇게 아주 뭐 제가 확진되자마자 전부 주변에 만난 사람 조사 전부 격리시키고 있는 것이 상당히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정말 시킨 대로 제가 아마 마스크만 했어도 아마 이러지 않았을 거고 그때 이제 백신만 맞았어도 이러지 않았을 텐데 시킨 대로 안한 데서 온 곳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잘 대응을 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고, 우리나라가 그런 데서 참, 대한민국 만세다 이렇게 할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여러분, 코로나가 이렇게 아주 심하게 아프지는 않은 것 같은데,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 조심해서 잘 승리해서 우리 이 어려움에 극복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염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